자, 보이시나요? 온몸이 투명한 투명올챙이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브릿 알약입니다. 오늘은 투명올챙이. 원래는 알비노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흔히들 제노푸스라고 부르죠. 개들의 올챙인데 온몸이 투명해서 투명올챙이라고 부릅니다. 그 온몸이 투명올챙이. 투명드래곤의 친구죠. 투명올챙이 만나러 바로 가보실까요? 자, 고고씽! 자, 보이시나요? 온몸이 투명한 투명올챙이입니다. 자, 장기랑 뼈까지 다 보이는 애들이고요. 얘들은 이제 택배 발송을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이제 어항으로 가볼까요? 자, 물이 별로 깨끗하진 않죠? 이게 분진이 많은 게막 물벼룩 같은 일들을 풀어놔서 그래요. 그게 먹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온몸이 투명한, 초점 잡히네, 잡힌다. 네, 온몸이 투명한 장기랑 뼈까지 다 보이는 투명올챙이들이고요. 얘들은 성장하면서 몸이 점점 불투명해져요. 지금 조금 불투명해진 상태인데 한 일주일 전에 영상을 올릴 걸 그랬어요. 찍을 걸 그랬어요. 그래도 충분히 투명하죠. 거의 안 보이죠. 그 최강의 투명 드래곤의 친구인 투명올챙이입니다. 아, 뒤가 되게 지저분하네. 뒤에 좀 추울 걸. 지금 어항 뒤에가 되게 지저분하죠. 저게 택배를 보내던 도중이라 좀 더러운데 보여드릴까요? 원래 이걸 찍을 예정은 없었는데 택배 팩맨올챙이들하고 좀 보낸다고 좀 더러운 상태고 애들이 다 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마트 같은 데 3번쯤 보셨죠? 얘들은 암컷 성체인데 마트에서 보이던 애들이랑은 크기가 좀 다를 거예요. 얘들은 성체거든요. 마트에서는 보통 새끼들만 갖다 놓잖아요. 애들도 생각보다 대형이에요. 되게 조그만한 게다큰건줄 알고 마트에서 키우시는 분, 사서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다 크면 이렇게 커집니다. 제법 크죠? 자, 투명 드래곤의 친구, 최강의 투명 올챙이였고요. 먹이로는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실지렁이 보이시죠? 신선한 실지렁이고, 뭐 물벼룩은 제가 카메라로 못 담겠어요. 이렇게 막 뿌옇게 뭐가 돌아다니는 게다 물벼룩이에요. 물벼룩이 되게 많아요. 올챙이의 주먹이로 쓰이고 있고요. 물벼룩은. 자, 투명 올챙이 신기했죠? 자,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감사합니다. 뿅!